권영진 대구시장이 어제 열린 마지막 정례 조회에서 호랑이 눈으로 보되 걸음걸이는 소처럼 우직하고 신중하게 내년 한 해를 우리가 다짐하고 간다면 아무리 주변 상황이 어렵더라도 능히 그 어려움을 뚫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권 시장은 3대 현안 사업들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.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 내년 1월 21일이면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이전지가 결정되는 등 진도가 많이 나갔다고 평가했습니다. 대구 신청사 건립 문제는 이달 20일부터 2박 3일간 시민평가단이 합숙해 수기형 민주주의 평가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시민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. 권 시장은 직원들에게 극구 광음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무엇을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아직 394일이 남아있다며 아직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.